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 바로 불개미 컨텐츠 스토리 11번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사육장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요리조리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이것저것 여러분들에게 잘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바로 지트 스튜디오님이랑 연락을 해서 지금 의뢰를 해놨는데요. 약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육장인지 우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문명?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지트님께서 만드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왔거든요. 내려가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도착했어.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저기 딱 보인다. 아, 네, 저기 딱 준비해놨어요. 네. 우와. 되게 그래도 못 만들었는데. 그래도 아, 못 만들었다고요? 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개미들이 쓰는데 집을 이렇게? 요즘 개 반려 곤충이라고 해서 개미들도 좀 잘 살아야지 좀 아닌가요? 아, 너무 우와, 나 진짜 이거 입이 안 다물어진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우리 지트님께서 저랑 이제 만나서 얘기했을 때 사실 이 정도일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계단이 있고 보시면은 짜라잔. 와, 여기 위에 스카이 룸이라고 해야 되나? 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와 대박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유리창도 있고 Who are you? 와 대박입니다. 여기 심지어 여기 조명도 살짝 하나 은은하게 넣어주셨는데 대박입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지트님이랑 함께 저희 축양장으로 가서 바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다 있네. 와 근데 지트님 그냥 기본적으로 손재주가 엄청 좋으시네요. 와 이게 요번에 그 테마파크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거? 와 이거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크네.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체감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나는 이런 거 못한다 얘들아. 그냥 황토 깔고 자자 얘들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치트님이랑 저랑 드디어 여기 축양장에 왔습니다. 여기 불개미 테마파크, 여기 스카이, 뭐 숲, 뭐 환승역, 사막, 하이브, 해저터널. 근데 저는 오늘 여기 바로 이 암호방 그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치트님에게 요청을 해서 만든 건데 우리 치트님께서 직접 설치를 해주실 겁니다. 그냥 그 암호방 제가 뗄게요. 요 녀석 아무런 쓸모가 없었어요. 보여? 이게 이제 제가 만든 집이랑 연결할 수 있는 이제 어댑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벌써 느낌 산다. 이거 뭐야, 느낌 벌써 살아요 이거. 아 진짜 이거 대박이다. 우와 여기 비주얼 봐봐. 엄청난 비주얼이다 이거 진짜. 요거 그거 뭐예요 그거는? 이게 이제 아까 여기 닦인 이거랑 이제 이렇게 딱 아 닦이는 거예요? 아 네. 이음새 약간 역할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이음새 역할. 오 좋아요. 오 예, 벌써 관심이 보이는데요? 와 잠깐만요, 이거 연결된 거죠? 네 연결된 거. 아 그 이제 개미 올라가도 이제 못 나오는 거죠? 요 안에서는 이제 못 나오죠. 와 대박 사건. 진짜 제가 만들었던 사육장과 완전 차원이 다른 클라스.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BGM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따라라따따 러브하우스 BGM 따라라따따. 와 여기 손이 서서 보니까 이제 제 키 만한데. 오 근데 이거 뭐예요? 여기 뭐 만드신 거예요? 아 여기 이제 네. 뭐 개미로 여러 가지 컨텐츠 하시니까 제가 결투장처럼. 아 결투장이요? 네, 그 약간 그 드래곤볼의 그런 천하제일 그대처럼. 네, 제가 결투장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야 이게 보면은 저기 입구가 바로 이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이 이제 개미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요. 이게 뚜껑도 여기다가 뭐 해충이라든지 개미 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고 개미들 입장시키는 거죠.
라라따따. 와, 애들이 지금 처음인지라 겁이 많아가지고, 어, 이거 뭐지? 뭐지? 하고, 아직 들어가지는 않는데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여기 입장해가지고 계단으로 호로로록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야, 뭐야. 오, 왔어. 왔어요, 지티님. 드디어 여기 들어왔습니다. 와, 진짜 불개미 친구들을 제가 여기에다가 호암토를 싹 깔아줬거든요. 왜냐면, 여기에다 이제 또 하이브를 만들라고요. 근데 벌써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불개미 친구들이 엄청나게 계단을 잘 이용하고, 이야, 천하 제일 무술 도장 저기 위에까지 애들이 많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보니까 여기 벌써 이렇게 굴을 열심히 파고 있습니다. 와, 여기 딱 하이브 각이다. 하이브 각. 짜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지트님께서 설치해주고 가신 지 약 이틀 정도 흘렀습니다. 와, 얘네 요즘에 이상해요. 얘네가 활동성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나가고 싶어서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약간 자다가 이 친구들 얼굴 그냥 아이컨택 할 때도 있고 이불 깨다 보니고 한두 마리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 나랑 같이 자자.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우리 지트님께서 여기 황토를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나 아니다 다를까 애들이 굴을 파고 있습니다. 넣은 지 하루도 안 돼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불개미 친구들이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사면에 지금 굴을 파고 있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에 여왕개미가 한두 마리 옮겨오고 알도 낳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장난 아니겠죠? 자, 그나저나 여기 이제 돔, 여기가 완전 아늑합니다. 쉽게 말해서 러브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마지막 윗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천하 제일 무술대회가 열리는 경기장이 나옵니다. 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뺑 둘러서 앉으시고 경기를 구경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천하 제일 무술대회는 사실 드래곤볼이라는 그런 만화에서 서로 힘겨루기를 위해서 승패를 가르는 건데, 사실 여기는 먹이 사냥터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먹이를 주면은 이제 불개미들이 먹이를 사냥을 하겠죠. 자, 해서 이렇게 지트님께서 저에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엔 조만간 여기에 여왕개미가 들어가서 산란도 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열대어를 쏟아 주면 또 이 친구 좀 잘 자라갈 거고, 조만간, 아, 스포를 할까요? 조만간 다음 편은 바로 해저 터널 방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야, 브루야, 너 좀만 있으면 너 나올 수도 있어. 너 좁아지면 너 나올 거거든. 기대해 주세요. 어? 거북이 어디 갔어? 찾았다. 꽁지가 여기 있네. 친구 어디 갔다 왔냐고. 보고 싶었다고. 와, 곳에 얘가 좀 자랐습니다. 맨날 보는데 이 친구가 더 듬직해졌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부채거나 잘 자라주고 있어서 고맙다. 아빠 그렇게 눌러보지 마. 그렇게 이렇게 눈 땡그랗게 쳐다보고 보는 거 아니야? 버릇 없게.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다 약수터를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전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진짜 물을 너무 잘 먹고 많은 개체수들이 현재도 계속 알을 낳고 번식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환승력이 지금 좀 허름해지고 많이 차서 청소도 해줄 겸 나중에 환승력이나 그리고 숲방, 그리고 지옥방, 사막방, 이 모든 방들을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고 바꿔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쿠아리움에 우리 구피 친구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구피가 발색을 봐서는 딱 한 쌍입니다. 이 친구들 나중에 여기서 번식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이 친구들 환수 잘해주면서 먹이도 잘 주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개미를 하면서 물고기부터 거북거북까지 저도 참 신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신 지트 스튜디오님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연락 달라고 하시는데 무조건입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육방이나 또 여기에서 응용해서 어떻게 추가해야 될지, 수정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